없는 빈자리에 너무 슬프지만 저희가 또 그거를 채울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떨리진 않는데 그냥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근데 확실히 다섯 명이 있어야 안정감이 있는 거.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? 이거 찍어야 돼 이거. 저희가 이제 손수 그림을 그린 사실 숫자 그림 돌림판입니다. 오케이. 굉장히 귀염뽀짝하죠? 저는 사실 좀 더 멋있었으면 좋겠는데 막내들이 귀염뽀짝한 걸 좋아해가지고. 왜 그렇게 웃고 계시죠? 오늘 컨디션 어때요? 컨디션? 나는 늘 똑같아 컨디션. 아 근데 나 오늘 약간 이상해. 왜? 그러니까 피곤하진 않은데 몸이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바보가 된 느낌. 몸의 근육들이 약간 바보가 된 느낌. 그 볼링 부작용. 야 나 볼링 안 친 지 일주일 됐어 지금. 아 그래? 나 지금 너무 치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어. 바로 그냥 볼링 치고 싶어. 그래 딱 봐도 부작용 생길 것 같잖아 몸에. 얼마나 근육통이 올 것 같아. 어? 아이 너 볼링 기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치면은 다치지도 않아. 너가 힘으로 에잇! 오늘 고양이 귀할 때 물어봐야겠다. 물어봐. 아 오케이. 형 사실 볼링 좀 잘 못 치지. 아니 나 잘 치면 저 원래 크리스마스 때 사실 아무 계획이 없거든요 저는.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이벤트 그런 날이 생겨가지고 너무 내 크리스마스를 채워줘서 너무 고맙고 또 우리도 행복한 크리스마스로 만들어줄 테니까 서로 서로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가 돼보도록 합시다. 메리 크리스마스. 네? 어떤 게요? 퓨전 사이버요. 형은 빛날이네. 언제나 빛날 할인을 응원해. 아... 언제나 즐거울 키아를 응원해. 아 동명하고 모시. 언제나 행복할 동명이를 응원해. 아 아이 너 여기 낳기를. 아 오케이 오케이.
벤츠맨이면은 바지 여기 여기 꽂고 가면은 뭐 약간 인이어 줄 이어폰처럼 이렇게 이렇게 말고 이렇게 옛날 감성 이렇게 막 하면 되지 않을까. 근데 여기 약간 집 같아서 너무 자주 왔던 곳이라 뭔가 떨리진 않고. 데이트할 때 떨려야 하나요? 설레는 마음만 있어도 충분한. 떨리면 뭘 하지를 못하죠. 네. 사람은 항상 네. 설레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네. 뭘 떨립니까 또? 네? 처음 보이고요. 네, 약간 나 좀 가리다 그러면 바로 좀 친해지는 걸로. 지금 카메라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근데 얼굴은 안 나오고 있어요. 얼굴 자체 모자이크. 키아의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고. 감사합니다. 라라라란따. 동명 씨. 이뻐요. 아 이뻐요. 오늘 늦었어. 공연 5분 남았는데. 늦었어. 심장이 어떠신지. 늦었어. 선생님 정수리 컷. 동명 여태가 아주 무슨. 소 큐티 옆에 미남. 뭐야 앞태는 별론가 봐? 왜 그러죠? 아니 앞태도 찍고 있어요.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. 시간이 5분 남짓. 5분 남짓 남았다. 우리 재밌게 합시다. 내가 화이팅! 뭐야 긴장한 거야?
자, 저희의 첫째 날 공연이 끝났습니다. 일단 라떼를 안 왔던 것 같아요. 너무 잘했어요.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긴장을 좀 많이 하겠지만 처음에 그래도 뭔가 가면 갈수록 또 그 익숙했던 뭔가 그 열기, 네, 기운들이 저한테 약간 빨려 들어와가지고 또 위브들이 좋아하는 곡만, 좋아하는 코너만, 무대만 또 골라서 해서 너무 행복했던, 정말 선물 같던 하루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또 저희가 아직 내일까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네. 또 내일도 한번 내일도 한번 불태워볼까요? 재밌고 불태우기. 그럼 점프하자. 이렇게 하면 내일? 네. 그러고 내가 봤을 때 내일 안 할 것 같은데. 그만. 그만. 그만이요. 자, 하나, 둘, 셋. 야우! 갑자기 생각났어. 운동할 때 엄마가 개구리 갈아서 준 것도 막 개구리가. 아! 내가 할인 형이 개구리 먹으려고 할인 형이랑 한 달 동안 얘기 안 했잖아. 개구리 진짜 싫어해. 중국에서 개구리 좋아하는 사람 왔는데 저 개구리 좋아해. 개구리 좋아하는 사람이 개구리 고기가 나온 거예요. 먹었대. 닭고기 같은 맛이길래 그냥 먹었지. 그랬더니 동맹이가 형 사람이네. 근데 나는 개구리 싫어하는데 그 식당 안에 개구리가 있다는 게 너무 패닉이 오는 거야. 나 용훈이 형한테 업혀서 그냥 호텔로 갔어. 나 너무 싫어. 나 캐롤옷 너무 싫어. 캐롤옷 싫어한대. 아 그니까 내가 싫어하는 건데 캐릭터야? 쉽지 않다. 아니 저는 지금은 기로로죠. 나 되게 그 보면서 되게 좀 그랬는데 귀여운 얘가 계속 화내가지고. 나는 그 캐롤로 그 게임으로 나왔을 때 엄청 많이 했는데. 캐롤 게임 있었어? 있었어. 오 그거 몰랐네. 닌텐도 디아루가 펄기 아는 사람. 오 네, 알아요, 알아요, 알아요. 내가 디아루가였고 동주가 펄기에 갖고 있어. 어? 나도. 오늘 노래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. 할 수 있어. 오늘은 뭐 불러요? 지금 이 순간. 마법처럼. 내게 사랑을 가르쳐줬네.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. 원래 이렇게 높아? 마법처럼. 원래 이렇게 높아? 누가 부르고 있어서 난 잘 모르겠네. 아, 트름 나와. 요정은 트름 안 하는 거. 감사합니다. 크리스마스 당일이지 않습니까? 다들 또 크리스마스에 또 소중한 사람들과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또 저희와 이렇게 지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한 추억으로 또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되시죠? 카메라맨 씨? 기대되시죠? 예, 뭐예요? 인터뷰할게요. 아직 얼굴이 너무 벌게요. 예. 네, 저는 근데 좀 귀엽네요. 드레스 코드가 또 화이트랑 그 틀이잖아요. 나도 대박. 그래서 오늘 제가 틀이라고 생각하고 얼굴에도 되게 이 나뭇잎 같은 것도 붙여보고 열심히 꾸며봤습니다. 제가 틀이라고 생각해주세요. 뜻도 없이 먼 하늘 날아가는 새처럼 뒤돌아보지 않을래. 이 길 넘어 조금씩 이 꼬리끼리로
약간 제정신이 아닌가 봐. 또 뭐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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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지. 누가 마치 총 좀 쏴봐요 두 명한테.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. 근데 진짜 빈틈이 없을까? 있지. 빈틈없는 사람이 어딨어. 파이팅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오늘 원희의 아저씨 아저씨 아, 예? 파이팅 할게요. 자 크리스마스 즐기면서 합시다. 하나 둘 셋 파이팅. 파이팅. 사실 아직이야. 뭔지 알지? 이게 왜 이래? 긴장이야. 덩달아 긴장된다. 야 나? 나 긴장 안 됐어. 아, 지금 나가면 안 돼? 지금 나가세요. 가자. 잘하고 있습니다. Oh,
참 대박이다. 아, 야, 수고하셨습니다. 저희가 또 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무대까지 오늘 네.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. 네. 이게 되네요. 그러니까요. 또 두 명의 자리가 아쉽지 않게끔 된다? 저희가 열심히 잘했던 것 같아요. 네, 또 저희가 사실 24일, 25일 이렇게 특별한 날에 멤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맞아요. 저희 멤버들 준비한 만큼 너무 잘했고 후회 없는 공연이긴 했어요. 네. 네. 자,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날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우리 위브들도 이제 남은 한 해 정말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공연 또 보러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. 앞으로도 화이팅 하면서 원이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근데 우리 이거 어제 해야 될 것 같죠? 이거 다 끝나고 하는 거야? 아 그럼 아, 그래, 그냥 해! 아, 하나 둘 셋! 뿅! 뿅! 경행세계! 어! 잘못 떨어졌잖아! 어, 공연이 그러니까, 끝나버렸어! 야, 끝나버렸어! 어떡해? 모르겠다. 다시 돌아가보자 어디든. 하나 둘 셋! 뿅!